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또 함께해 주시는 발칙한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셔야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따라 수트를 아주 잘 차려입으신 이유가 혹시 뭐 어디? 원래 저렇지 않나요? 아, 저 항상 정장을 교복처럼 입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따라 또 아주 신사적인 풍모가 많이 느껴지는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오늘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제 그 반도체가 지난주에 국내판이 발표가 됐고 이제 곧 미국판이 발표가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그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 다 오르고 있다고 그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리고서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 정리를 여기 와서 김효진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지난주에 참 되게 재밌는 현상을 하나 봤던 게, 제가 지난주에 그 철구리, 알루미늄, 옥수수, 사탕수수, 목재, 펄펄값이 다 사상 최고치, 52주 최고치 같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주에 어떤 랠리가 있었냐면, 이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좀 그 매크로하게 전문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갑자기 구리가 세상 최고치를 갔다 그러면서 구리 관련 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갑자기 알루미늄 관련한 주식들이 사상 최고치를 갔다고 해서 막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갑자기 설탕 관련 주들이 갑자기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설탕 관련. 그래가지고 그걸 네. 보면서, 아니, 구리든 설탕이든 알루미늄이든 이거 다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왜 이날은 굳이 구리고 왜 이날은 굳이 알루미늄이고 이날은 왜 굳이 설탕일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좀 그 뭐 리딩방이라든지 아니면 급등주 따라잡기라든지 뭐 요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그때 수급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또 주도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좀 더 가볍고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들 중심으로 그런 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다 사상 최고치인데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르나. 그래서 혹시 이런 거로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버실 수 있나. 그래서 조금 걱정도 좀 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얘기는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오를 때 뭐 특징주 이런 기사들 올라와요. 네.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구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러면은 또 야, 그럼 맞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네. 오히려 지금 원자재가 이렇게 다 올라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사상 최고치 같다고 해서 급등주 따라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은행에서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국은행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뭐 미국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백신 보급이 가속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데 사실 이게 그 다른 이코노미스트하고도 지난주에 좀 얘기를 해봤을 때 그 수요 쪽에서 그 상품 소비가 꽤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해요. 네. 거기에 더해서 서비스 수지 소비가 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서비스에다 써야 될 돈까지 상품으로 좀 몰아 쓰는 경향이 좀 있어서 네. 전체 그 소비에 비해서 상품이 좀 더 올라오는 거를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공급단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이쪽 소비에서 좀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서 서비스가 오히려 좀 올라오는 게 상품 쪽에서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금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가 올라왔을 때가 이제 소비자가 이제 소비를 할 때 서비스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제품을 좀 덜 사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지난주에 그 줌으로 그 해외에서 유가 트레이딩 하는 분들하고 잠깐 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좀 봐야 되냐. 네. 근데 사실 그 기름 쪽은 한 $70 선에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대요. 사실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갈 때 유가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오히려 미국에서 그 셸 유정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유가는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원자재는 오히려 지금 뭐 그 칠레에서 구리 세금 인상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뭐 알루미늄은 최대 생산국인 호주하고 이제 중국이 거의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그 곡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가 기상악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겨나서 올라가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은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효진 팀장님께서는 그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고 갈 필요가 있고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사실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먼저 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코로나19에서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원자재 네. 가격 인상이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초기에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때 그 유동성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타이밍에 이제 그쪽 기술주라든지 비트코인 먼저 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몰렸고 네.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이나 비트코인 쪽에 유동성이 빠지면서 원자재 쪽으로 좀 더 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했던 반도체 얘기 좀 마저 해보죠. 지난주 네. 업데이트였고요. 오늘 그거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요? 반도체. 아, 반도체. 네. 지난주에 삼성이 17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2030에서 133조 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38조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예고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동안. 뭐 이게 반도체 뭐 한다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발표가 됐는데 171조 그리고 짠 하고 나오면서 우와라는 색깔 숫자로서는 우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날 발표는 굉장히 고창했습니다. 정부에서는 K 반도체 벨트라 그래가지고 지도에다가 이렇게 K자 이렇게 써가지고 지역별로 뭐 이 지역은 K 뭐 클러스터 만든다. 아, 네네네. 되게 멋있는 걸 발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 뭐 모양은 되게 그렇댔는데 그쪽 반도체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변곡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삼성의 전략이 뭐 조금 더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속도가 달라졌다거나 이런 걸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삼성이 안 그래도 뭐 연간 뭐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상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30년까지 한 연간은 뭐 2조에서 3조 정도 연간으로 더 쓰는 게 그렇게까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오히려 그 삼성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지금 이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만드는 거. 그 반도체 네네.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 그럼 여기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할 거라고 좀 짚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삼성이랑 TSMC의 공정을 보면 이게 TSMC가 점유율이 높고 장악력이 강하고 기존의 강자기 때문에 추격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그 실제로 그 팹리스 그 설계에서 맡기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TSMC 공정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노수가 똑같더라도 아, 같은 5나노라도 네, 뭐 10나노면 10나노로 같이 듣더라도 네. 성능이라든지 효율이 훨씬 더 TSMC가 더 좋다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게 이전에 한 2010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이 사이즈는 좀 더 작았지만 공정 기술이 더 좋아서 오히려 물건을 맡길 때 삼성 공정을 많이 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역전이 돼서 똑같은 나노에서도 TSMC가 더 좋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확충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정을 얼마나 낮추느냐 이런 거에 포인트를 잡을 부분이 아니고 같은 공정 레벨에서 삼성이 TSMC보다 공정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어떤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점유율 게임을 보면서 우리가 삼성에 얼마를 투자하고 뭐 EUV 장비를 몇 개를 사서 이걸 TSMC를 어떻게 양적으로 따라잡을 건지에 대한 거는 사실 그쪽은 굉장히 그 전문가들의 소수 시장이잖아요. 그렇지. 정말 팹리스하는 슈퍼 전문가들과 파운드리라는 몇몇 안 되는 과점 업체들 간의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끼리 그
공정을 얼마나 잘, 내 물건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냥 공정기술만 따라온다면 순식간에 그쪽으로 고객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숫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삼성이 지금 승부를 이제 걸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3나노 공정인데 네. 3나노 공정에서 TSMC의 핀팩 공정과 이제 3나노 공정의 삼성의 그 게이트올라운드까지 조금 방식이 달라요. 같은 3나노지만 예, 예.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삼성이 뭔가를 보여주면 정말 팹리스 업체들이 물건을 맡겼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TSMC보다 삼성께 물량이 잘 나오네, 뭐 성능이 잘 나오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좀 크게 그 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숫자들, 뭐 몇 조, 몇 조, 몇 조 하는 숫자들보다는 오히려 공정 기술,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이 공정 기술을 파악하는 건 좀 후행적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오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공정 기술 때문이지 사실 몇 조 투자, 물론 돈도 중요하겠지만 네. 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단하게 인상적이진 않지만 삼성이 강조하려고 했던 분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번에 발표됐을 때 거의 주목받지 못했는데 일단 EUV DRAM이 있습니다. EUV DRAM은 EUV는 이제 반도체 조금 공부하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EUV DRAM 네, 그러니까 네. 공정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더 이상 그 선폭이 나노잖아요. 근데 10나노 이하로 가게 되면은 지금 쓸 수 있는 장비가 EUV라는 장비밖에 없어요. 그 자외선으로 하는 장비인데 네. 이 공정 이 장비를 사용한 경쟁이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 5나노, 4나노, 3나노 막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D램에다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럼 D램은 사실 아직 뭐 10나노 이하로 내려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10나노에서 20나노 사이인데 지금 한 4세대 정도 되면은 이제 10나노 때 초반 뭐 10한 2, 3나노, 14나노 요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다 EUV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EUV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 쪽에서도 뭐 성능은 더 좋으면서 전력 생산은 좀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D램 업체들도 그럼 EUV를 쓰면 되지. 왜 삼성만 쓴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삼성 같이 D램이랑 로직 반도체를 같이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EUV 장비를 로직에도 쓰면서 D램에다가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업체들은 굳이 로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EUV 장비를 도입했을 때 비용 부분에서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33조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EUV D램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앞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EUV DRAM을 통해서 좀 더 이른바 초격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격차를 메모리 쪽은 유지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왕 어려운 얘기 하게 된 거 조금 더 어려운 얘기 나왔던 거 삼성에서 얘기 나오면은 그 삼성이 팹리스가 좀 약해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그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빠른 반도체를 만드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삼성은 거기서 어떤 전략을 하나 내보여줬냐면은 이것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HBM-PIM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걸 그냥 뭐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네. 이게 속도가 지금 잘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PU가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CPU는 되게 빨라요. 근데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네. 그러면은 CPU하고 메모리가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요. 지금 글로벌 그 팹리스 업체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데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CPU를 점점 빨리게 만드는 이게 GPU가 될 수도 있고 TPU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요 부분을 빠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HBM, PIM은 뭐냐면은 이 메모리 안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메모리 안에. 그럼 D램 안에? D램 안에. 네. 그러면은 D램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다 처리를 하게 되면은 굳이 CPU하고 데이터를 교환해야 될 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병목 현상이 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좀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램 안에서 그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은 이게 CPU를 보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이 CPU의 속도만 극단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이 있는 삼성이
그 좀 강조하고 싶은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술이 나중에 그 글로벌 팬립 업체들과의 속도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것도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제일 고민이 그거, 삼성전자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지금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뭐 8만 원도 깨지고 막 그래서 되게 마음들이 아픈데, 그럼 삼성전자의 멀티플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가 지금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그 뭐 실적 메모리 워낙 잘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은 요런 기술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야 메모리는 사이클이 너무 커서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충분히 멀티플을 더 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생길 수 있는 계기가 요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디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정해진 속도로 쭉 이렇게 발전하는 거 말고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디램 같은 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삼성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새롭게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삼성이 한다는 거죠. 예, 삼성과 메모리 부분에서 초격차를 내겠다는 거를 이번에 그 발표를 또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HBM은 이게 그 CPU의 속도를 더 개선해줄 수 있는 디램을 만듦으로써 이게 이제 그 이쪽 그 CPU 쪽을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과도 뭔가 좀 대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시라고 조금 어려운 얘기 드렸고요. 하이닉스도 투자 계획을 두 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왜 그랬냐면은 이 두 배로 늘린다는 부분이 8인치 팹이거든요. 뭐 저부가 같이 반도체 만드는 공장. 네. 고부가 같이 만드는 거는 12인치예요. 근데 8인치 공장을 또 두 배로 늘리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8인치 12인치는 그 웨이퍼의 크기인 거인 거죠? 예, 예. 그 원반 그 CD 같이 생긴 거. 예, 예, 예. 네. 근데 이게 8인치는 보통 차량용이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저부가 같이 반도체를 만들고 12인치 팹은 뭐 이게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고부가 같이 칩을 만들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투자를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한 거는 저부가 쪽 이라서 뭐 매출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뭐 하이닉스에게 뭐 대단한 그 좀 뭔가 달라진 그런 평가를 줄 수 있는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국내 얘기였고 이제 관심은 미국입니다. 네. 우리가 뭐 미중 반도체 분쟁을 얘기하고 최근에 미국이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재편을 막 얘기하고 했을 때 정말 대단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한국 업체들이 뭘 한 건 없어요. 뭐 실제로 한국 업체들이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때 뭐 미중 반도체 뭐 분쟁한다 그래가지고 막 화웨이 다 죽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뭐 중국하고 거래한다고 해서 한국이 단절된 것도 없고 크게 이득 본 것도 근데 이득 본도 뭐 화웨이 없어지면은 뭐 오포 비보에다 납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화웨이가 끊기면 메모리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뭐 오포 비보가 써서 별일 없었고 그리고 1차 반도체 그때 회의할 때 제가 그때 그 홍문혜연 말씀드렸잖아요. 가면은 진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와서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가 오히려 진짜 뭔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20일? 예. 2차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뭐 TSMC, 구글, 아마존, GM포드 1차에 참석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똑같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또 한마디 했는데 수십 년간 우리는 충분한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지 못했다. 이는 최우선순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1차 발표 때 인텔은 바로 손들고 저희 20조 원 집어넣을게요. 바로 손들었습니다. 1차 회의하자마자. TSMC 원래 미국에다 공장 한 개 만든다 그랬었는데 1차 회의 갔다 오자마자 저희 3년 내에 공장 5개 지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아무 말도 안 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위 회의가 열려요. 하루 전날이죠. 하루 전날 열려요. 보통 이런 거 발표할 때 된 말로 광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이 성과의 중심이 될 것인가가 은근히 발표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원래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냥 그때 1차 회담 끝나고 하듯이 뭐 인텔처럼 아 우리가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불러줬으니까 아 저희 20조 낼게요, 저희 공장 5개 낼게요 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미국에다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국내 사정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정상회담을 할 때 맞춰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맞춰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됩니다.
그 나중에 다 묶어서 나올 거예요. 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기업인들 간의 교류가 이만큼 이루어지고 뭐 이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보통 기업인들이 미리 만나서 거의 줄 서서 사인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파트너도 쭉 나오고 한국 파트너도 쭉 나와가지고 거기 뭐 진짜 그 책임 있는 경영자들 다 나와서 줄줄이 앉아서 거기서 MOU 사인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 다 모아서 정상회담이 끝날 때 그날 하면은 정상회담의 성과로 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몇 조 원의 경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돼요. 네. 그러면 삼성도 이번에는 분명히 발표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당장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날도 그 ASML이라든지 램리서치라든지 해외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야 이거 중국하고 우리가 경제 관계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해서 우리는 줄타기를 잘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뭔가를 발표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일종의 줄타기를 잘했다라고 좀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신경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나오는 그 미국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나왔을 때 한국은 무조건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 재편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오늘 관련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지금 이걸 제일 가볍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미국의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산업이 잘 안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표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금의 어떤 반도체의 현장이에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 반도체라는 게 앞으로 미래를 책임진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반도체들이 지금은 CPU라는 표준 제품, GPU라는 표준 제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 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최고의 기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예, 이게 안 되면 네. 그 국가는 아예 그거를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나면서 뭘 막아놨냐면 중국에다가 뭘 막아놨냐면은 네.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루트를 다 막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ASML의 EUV 장비 같은 거 아까 네. 제가 삼성은 사다가 D램도 만들겠다 했던 이 EUV 장비가 없으면 전화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럼 네덜란드 거니까 좀 가서 사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부품 중에 상당수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ASML도. 네. 그러니까 EUV 장비를 그 저기서 쓸 수 없 중국에서 쓸 수 없게 된다는 거는 전화로 반도체를 아예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반도체를 이제 설계를 하는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뭐 CAD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건설의 CAD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미국 회사들이 주로 이거를 합니다. 뭐 시노십스라든지 케이던스라든지 설계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설계 프로그램이 없으면 전화로 반도체를 설계 자체를 못 해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ASML 반도체 장비도 못 쓰고 설계 프로그램도 못 쓰게 되면은 그럼 이거를 저 특허 때문에 미국이 관련한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중국은 아예 초기부터 반도체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반도체라는 개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중국도 언제까지나 미국에 의존하면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독자적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 미국은 영원히 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영역에 중국을 끼워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판단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 난리완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항일전쟁 때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그 일본군과 싸웠던 난리완이라는 지역을 명칭을 삼아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황무지를 개척하겠다. 지금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었던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아예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중국 서플라이 체인에 어떻게 좀 뭘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예 표준 자체가 다른 공정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거의 지금 그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미국 소련 냉전 시대에 핵 경쟁에 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거기에 중국 편에 선다는 거는 이제 미국과는 척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쪽 서플라이 체인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경로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럼 과도한 해석일까 싶어서 최근에 산업연구원이 미국의 AI 전략과 방향 시사점이라는 그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가 네. 미국에 제출한 그 보고서를 정리를 했는데 중국이 10년 이내에 반도체, 바이오, 양자 컴퓨팅, 5G 영역에서 미국을 능가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라고 미국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냉전의 중화는 국가 총동원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가 미국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어쩐 얘기가 있냐면은 중국의 인재 프로젝트인 천인 계획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된다. 천인 계획. 천인 계획이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무서운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천인 계획을 통해서 한 6천여 명의 인재가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천인 계획은 전 세계 탑 레벨의 1,000명의 천재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여라. 이게 천인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천인 계획을 선진국에선 기술 스파이 육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카이스트 교수님이 네?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을 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카이스트 교수님이 유출을 했던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가 지금 그 천인 계획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도 하버드 교수가 우한공대로부터 매달 연구비 지원을 받고 기술을 빼냈다 체포가 됐고요. 호주에서는 피닉스를 찾아라라는 그 제목의 천인 계획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네. 피닉스는 뭐냐면은 봉황입니다. 중국이 최고의 인재라고 생각하는 봉황. 봉황. 예. 아, 봉황이에요. 중국은 그 봉황을 최고 인재라고 생각을 최고 하는 인재를 봉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칭을 하는구나. 호주에서는 그거를 피닉스를 찾아서 중국에서 봉황이라고 얘기하는 그 천재들을 빨리 찾아내라. 걔가 산업 스파이라는 거예요. 호주에서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천인 계획을 통해 600억 호세 연구기관과 연구대 연구비를 빌미로 기술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소한 기술 격차를 2세대 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16나노 이하 미세 공정은 아무것도 중국에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접변되는 그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 삼성은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뭐 뉴스들 쭉 보니까 저 TSMC 같은 데는 완전히 이제 미국 편에 선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3나노 공정까지도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도 어쨌든 특별한 뭐가 없으면 미국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 20조 정도 투자할 거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5년간 8조 원 그 현지 생산 전기차 만들고 지난번에 김준성 위원 나오셔서 혹시 이거 발표되면은 뭐 현대 위아라든지 이런 데 설비 깔아야 되는데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 했던 거 있고요. 올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SK 이노공 같은 경우에 조지아 공장 뭐 1, 2공장 있는데 3, 4공장 투자하는 데 한 5조 원 이상 뭐 합쳐서 5조 원 이상 할 것 같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공장 좀 더 짓고 삼성 SDI도 미국에 배터리 공장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계획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20일 날 이제 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는 한다고 하니까 그게 호재로 인식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그러면 대규모 투자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호재로 인식이 돼서 주가가 오를 거냐 이거지. 공급의 확대잖아요. 아, 어떤 공급의 확대를 말씀? 반도체 공급이? 네. 아, 지금은 워낙 쇼티지고 첨단 공정 쪽은 여전히 그 쇼티지가 심해서 공장을 짓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호재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그 첨단 공정에다 주문을 내는 기업들이 보통 미국에 많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간다는 거는 뭔가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투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미국 내 공장 세우는 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테크 기업들도 네. TSMC에만 뭐 너무 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 좀 오늘 너무 제가 과도한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면 TSMC를 병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만을 병합을 시켜버리는 TSMC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에 너무 많은 첨단 공정이 몰려 있는 것이 보안상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업체를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거기다 공장을 짓게 하는 거고
이 공장을 지은 것만큼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투자한 것만큼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뭐 대만병합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 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투자한 것만큼은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은 점점 미국 국토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걸 이제 첨단 반도체 생산하는 걸 원하고 있고 아마 TSMC나 삼성도 이 흐름에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예. 그 정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단의 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점점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현재는 러브콜인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압력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길 바라야죠. 우리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예. 자, 오늘 삼성의 반도체 예. 반도체 투자에 관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도록 그래요. 하고요. 예. 예. 우리 권순우 기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